내가 이렇게 이렇게 삐걱해서 조심히 아, 아까 똑같이 형이 보니까 형이 있어서 좋네. 든든해. 이제 손이 보니까 이제 많이 늙었다. 어떻게 이 정도로 진짜 한 판 형 한 판 한 판 붙어 붙어. 어휴 진짜. 어휴. 아 진짜. 아 진짜. 형. 응? 형 가만 있어. 내가 불을 끌게요. 응 그래. 어? 내가 끄는 게 낫지. 형 진짜 가만 있을 거야? 형이니까 난 형이니까. 형 진짜 가만 있을 거야? 형 진짜 가만 있을 거야? 내가 빼 했잖아. 알았어 알았어. 니가 이제 너 와서. 잠깐. 아 잘 자요. 내가 이거 좀 줄게. 형이 안으로 들어가. 내가 안으로 자고? 응. 왜? 나 답답한데. 답답해? 응. 내가 같이 왔어. 에이. 어렸을 때도 자기가 좋은 데서 자야 되는 말이야. 늙어서도 그냥 그렇게. 너 아까 왜 코를 좀 보였는데? 코라. 왜 진영기가 코라? 아니야, 너 코랐어. 내가 봤어. 코 코랐어? 응, 응. 혹시 고단에서 얼마? 귀지 못 맞지? 왜? 귀지 맞고. 귀밖에 못 맞지. 형은 안 고라? 어? 형은 안 고라? 아직 좀 골치. 뭐, 잠이 들면 좀. 이거를, 이거 코 온다는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. 걱정이 딱 되더라고. 아이고, 좋겠다. 아무튼 자자. 자? 지금 벌써 시간이 뭐 빨리 자야 돼. 형 갖고 와야 돼. 우리가 1970년대 잠을 처음 자는 거야.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말 타는 게 제일 맞다. 재밌었어요? 안 무서웠어요? 안 무서워. 무섭긴 안 무서웠어. 어, 난 무섭던데. 말 타는 거 뭐라고 했니? 나보다 낫다. 이런 기회가 또 있을란지 또 모르겠네. 네 나이 이제 70 곧 7인데 좀 해서 80년인데 그럼 기회 또 만들면 되죠. 오늘 또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엄마들 나서 병원에서 있으면 잘 나서가지고 또 같이 한번 가도록. 아, 지금 오늘 어머니가 지금 좀 아프신데 어머니 좀 병 났거든. 같이 한번 여행 한번 떠나죠. 우리도 같이. 엄마랑 진짜 몰라. 엄마 내 또 같이 자고네. 이번 출근해서 일출 보러. 아이고. 아이고 생각보다. 아이 관절 괜찮으세요? 관절? 생각보다. 아 진짜 관절 체력이시네. 야 몸이 괜찮으세요? 몸은 아 괜찮아요. 얼굴이 어제가 똑같으시네. 언제나 이 여행의 백미는 일출이지. 바다에서 뜨는 태양이 영화에서나 봤지 우리가? 괜찮아요? 가족하고 일출 보기는 저는 처음이거든요. 이걸 이제 바로 나오는 거니까 아주 정말 그 일출이야. 아 오늘 저 태양의 생얼을 보게 생겼네 우리가. 그럼. 아 일출 보러 갑니다.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요트를 타고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. 아 호남 오 기분인데요? 일출 보러 가는 겁니다. 아 예. 네? 아. 여기 전에 내가 선장님을 잠시 만나고 왔는데 네. 이게 그 일출이 올라오는 그 포인트가 있답니다. 확실한 네. 얘기시죠? 확실합니다. 날이 흐리면 안 보이는데 날이 지금 달이 보니까 살짝 좀 불안해요. 그냥 보름달이 돼야지 이게 서로 같이 물려가지고. 그건 아니야. 이게 아니라 보름달은 하늘 한가위로 보름달이야. 여행이 저렇고. 아니 그 선장님이 그럼 오늘 볼 확률이 높으시대요? 반반. 어때요? 반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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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아주 좋은 상태래요.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거.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예, 예. 각자 마음속에 있던 그 소원들을 빌어요.
알겠습니다. 받아줄 확률이 반반이랍니다.